제9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의회는 집행부인 부산시를 견제하기도 하고 함께 소통하며 부산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시의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또 시민사회에서 바라는 시의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총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9대의회는 대다수가 초선 의원으로 이제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또 반면에는 다양한 직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련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9대 부산시의회 구성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9대의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초선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렇지만 초선 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기초의회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세무사나 변호사, 건축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전문 직종도 뭐 있고 해서 그런 분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선 의원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사실 뭐 걱정도 있지만은 저는 꼭 그렇게는 안 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의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나름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경제인들이 제법 들어와 있는데 경제인들이 또 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익과 연관된 그런 뭐 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잘 이제 아시고 활동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경제인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초의회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은 만큼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네, 네. 예.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의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시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의회와 비교했을 때 의회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 올해부터는 그 시장이 갖고 있던 시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이제 시의장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예. 시의회 운영의 이제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의회의 직원이지만은 시장이 다 발령을 했거든요. 예. 좀 그런 좀 모습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 더는 이제 의원들의 어떤 입법 정책 보좌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지방의원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치 입법권이라고 이제 조례 입법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됐는데 예. 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으로 그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래서 이제 그 조례의 어떤 이런 입법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강화해 주는 그런 게 이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9대의회가 닻을 올린 만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9대 부산시의회는 일찌감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이 보통은 선출 과정에서 파열음이나 이런 자궁이도 섞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순탄하게 원구성에 합의했다는 점이 또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이제 좀 순탄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예. 이제 8대 의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투표로 선출을 했거든. 그래서 예. 약간의 잡음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지금의 이런 그 관행은 이제 의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내부에서 조율을 해버리는 거죠. 투표를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좀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예. 뭐 나름의 뭐 이런 순탄하게 출발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은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선수에 의해서 예. 다선 의원을 뽑아버리 의장으로 뽑고 예. 또 상임위원장들도 그렇게 이제 뽑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좀 능력이랄까 뭐 이런 자신의 뭐 이런 의지 이런 것이 좀 반영되는 예. 좀 원 구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9대 부산시의회 첫 의장으로 4선의 안성민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올해 전반기부터 의장의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아무래도 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시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 직원 그 임명권을 이제 의장이 갖고 해서 그렇죠. 권한이 커졌는데요. 권한이 커진 만큼 좀 책임도 좀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면이 있고 또 어떤 권위를 조금 더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8대 의회 의장도 보면 전반기에 탈권위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고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 후반기 가면서 또 그 권위가 조금 이제 또 권위를 또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예, 의장이 권한이 커진 만큼 탈권위적인 그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권한이 높아졌긴 했지만 또 좀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네.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9대 부산시의회는 전체 47명의 시의원 당선인 중에 45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처럼 이제 일당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또 섞여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향후 부산시의회 과제도 일당 독점으로 인한 견제력 약화를 극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8대도 그랬고 9대도 이제 뭐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뭐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좀 예. 골고루 분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려가 됩니다. 뭐 시민 사회나 시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하고 또 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견제 감시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우려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새겨서 또 좀 개혁하고 소통해야 되고 한 가지 더는 이제. 8대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사실 민생 경제나 예. 여러 가지 그 노동 인권 이런 조례들을 개혁적 조례를 제법 만들었거든요. 예. 이런 것이 좀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8대 의회에서 쌓아왔던 노력들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또 여기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이제 8대 시의회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9대 시의회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초선 의원이 다수인 점과 또 이제 일당 독점 구도 등 여러 가지 결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대 2회에서의 좋았던 모습들은 그대로 이어나가고 또 반면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제 같은 그런 이제 어려웠던 점들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8대 2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대 의회는 뭐 그때도 이제 일당이 뭐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예. 뭐 저희들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시민 단체나 좀 시민들 목소리를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이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례 입법이 상당히 그 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의원들의 최대의 이제 그 과제는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상당히 좋았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의회 앞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선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2일에는 다음 임시회가 열리고 이제 각종 업무 보고와 안건 심의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부산 시민의 대의 기간인 만큼 이제 시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현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민생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골목 예. 경제가 어렵고 예. 그러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동백전이거든요. 지역 앞에. 그런데 예. 이제 동백전이 사실 그 발행액이 지금 이제 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고 국비도 사실은 올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부산시가 정말 발빠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행액 소진되는 것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저희 시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요구했던 그 동백전과 구분의 그 지역 화폐를 연계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등 동백전 문제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박경준 시장이 제일 내세우는 게 15분 도시 부산입니다. 그렇죠. 이 15분 도시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 15분 도시 용역 중인데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15분 도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좀 파헤쳐보고 뭐 방향성이 무엇인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위기가 닥친 만큼 사전에 좀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에는 또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든지 북항 재개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시의회도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있고 이제 부산시도 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그러기에 뭐 앞장서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시와 이제 협치를 잘 해서 예 하고 또 시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제안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로 이제 뭐 너무 그 건강한 견제라는 말씀이 참 좋은데요. 예. 이게 이제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사실은 그 의회가 열릴 때 시민들이 보고 있을 때 정말 그 견제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밀실에서 그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모습도 사실 우려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시의회 자리에서 이런 소통과 견제 감시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시민사회에서는 시의회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산시 조직 개편안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우려가 좀 있어서 벌써 이제 시민단체 네 곳에서 예. 그 이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일부 단체에서는 논평도 냈고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 이제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의 역할을 그 좀 사무분장을 바꾸었는데 그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일반적이지 않는 이제 이런 좀 개편이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생 노동과 관련해서 민생 노동 정책관이 전반기에 있었거든요. 예. 이전에는 근데 이제 이런 민생을 챙기는 민생 노동 정책관이 사실 축소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예. 상당히 그렇다면 이 지역 앞에 동백전이나 뭐 지역 재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도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를 좀 충분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는 예. 이제 청년 문제가 요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이런 문제가 그 상당히 그 중요하고 청년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번에도 이제 청년 산학 창업국이 청년 산학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청년들의 정말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청년들을 그 산학에 중점이 두고 대학생 위주의 청년 지원에만 이제 나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환경과 물 정책인데요. 이 조직도 녹색 환경 정책실이 최실과 이제 물 정책국이 환경 물 정책실로 통합이 됐는데 예.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지금 낙동강 수질 문제라든지 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게 후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주고 공원 녹지 등 이런 환경 관련도 조금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가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개편할 때는 예. 사실은 이 뭐 입법 예고 하나 낼 것이 아니라 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름만 바뀌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뭐 약간 인위적으로 바꾸었다는 느낌도 드는데 예. 그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 청년 문제만 봐도 그 청년들이 정말 뭘 이제 원하는지에 대한 그 욕구를 파악한 그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다. 안 돼 있다 생각하고 또 예. 중요한 부서 민생 경제 노동 뭐 이런 중요한 부분의 그 부서가 예. 축소돼 버리는 그런 사회적 경제 부서도 축소돼 버리는 이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부산 참여연대 본부장으로서 나오셨는데 부산 참여연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뭐 부산 참여연대는 뭐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예. 이 역할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본부 그다음에 시민권리본부 이런 본부를 통해서 지방자치 시민권리를 위해서 의회
그다음에 부산시의 이런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어떤 여러 가지 토론회나 정책 개발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신임 의장단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그리고 부산 발전의 버팀목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회가 좀 흘러갔으면 하는지 또 시민사회에서 바라는 부산시 의회 모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갈수록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변화가 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이외에 지방의원들의 의원들이 겸직을 지금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 겸직 대상을 명확화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다음에 지방의회 그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좀 책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책임성이 높아진 만큼 이제 역할이 중요하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가 이제 시와 이제 다수당이 같은 당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견제 감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의회가 견제 감시를 해야 되고 예. 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시민의 삶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서 개편을 통해서 보면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생, 노동, 인권, 뭐 경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경제도 특히 이제 골목 경제, 예. 서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시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된 진단과 감시 또 정책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내수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제시된다고 보십니까? 뭐 많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에서 좀 자체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이제 표현으로 하면은 지역 순환 경제입니다. 예. 그 지역 순환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뭐 대기업 위주의 경제, 그다음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의존하는데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의 이런 이득 그 수익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예.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체의 지역 순환 경제가 되는데 그런 이제 정책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이제 동백전 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동백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예. 것이고 또 이제 지난 의회 때 지역 재투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긴 이익은 지역에 다시 재투자해서 시민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아주 중요한 조례가 하나 이제 통과했습니다. 지역 공공 금융 활성화입니다. 예. 말 그대로 그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 사회적 약자, 예. 빈곤층들에게 이제 그 금융을 좀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 부산시나 시의회는 이러한 그 대책을 이제 후속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시간에 부산시의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또 시민사회에서 바라는 시의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한 만큼 시민의 행복에 최우선을 두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와 더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